폭우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. 이번엔 8호 태풍 바비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오늘 밤 제주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게 되는데요. 역대급 강풍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.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태풍 바비. 앞으로 고수원 해역을 지나며 중형급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세력을 키울 전망입니다. 지금까지 강풍 기록을 보면 2003년 매미가 초속 60m로 1위였고요. 볼라빈과 뿌라빌은 링링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. 바비는 얼마나 거센 바람을 몰고 올까요? 지난해 강풍을 몰고 온 태풍 링링보다 더 강력할 거란 전망입니다. 긴 장마의 상처가 아직 채 아물지 않았는데요. 태풍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 잘 해야겠습니다. 북상한 태풍도 걱정이지만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도 문제인데요. 앞으로는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코로나 일상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.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코로나19를 예방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, 코로나 일상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. 이제 마스크는 외출할 때 필수품이 됐고요. ICT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죠. 코로나 일상 시대에 맞는 생활 양식을 만들고 또 적응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.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곳곳의 풍경을 바꿔놨는데요. 이제 온라인 성묘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. 인천 가족공원 사이버 추모관 누리집인데요. 먼저 고인의 이름을 검색한 뒤 봉안함에 사진을 올립니다. 이어 차례상 음식과 헌화대 꽃을 선택하고 추모의 글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. 가족, 친지들이 한데 모여 조상을 기리는 명절 풍경. 앞으로 코로나19가 이런 풍경까지 바꿔놓을까요?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.